욜로 코믹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설날 맞이 파격 특가. 설날을 맞이해 LA 갈비 2kg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갈비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으로 꽃갈비라 부르는 부위 6, 7, 8번 부위로만 엄선했습니다. 가격은 69,900원. 택배비는 무료. 2023년 1월 16일까지 단 이틀간만 진행. 500개 한정 수량 상품입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영상 보러 가보실까요? 자, 요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러 코믹스 열라라라라라. 지금 충호가 집으로 오고 있는데 밥을 먹자고 해서 김치찜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제가 약간 그래도 매운맛이 있으라고 매운맛을 추가를 했어요. 사실 오늘 이 김치찜은 몰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또 나왔죠. 화이트 캡사이신. 이 캡사이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화이트 캡사이신 물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 이 위에 싹 뿌려줄 겁니다. 자, 한 장을 먼저 시험해봐야겠다. 캡사이신 물을 뿌려줘서 해주고, 냄새가 그 모양은 그냥 물티슈랑 똑같아요. 음식을 먹다가 물티슈를 꺼내서 입을 닦으면 올라온다. 이제 와, 계속 따가, 계속 따. 우와, 야 이거 계속 와 따갑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약간 매운맛 추가로 해가지고 김치찜을 시켰는데, 김치찜을 먹으면서 물티슈 썼을 때 입술이 이렇게 따가운데 이게 매운 건지 입술이 따가운 건지 뭐 입술이 매운 건지 뭐가 매운 건지 뭐라는 거야? 나 진짜 입술이 두꺼워진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다가 캡사이신 물티슈를 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별로 안 남았는데 많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의 실험지 한번 소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로 열로 왔어. 오케이. 뭐야? 맞아? 야, 밥 왔어, 빨리 와. 오호 고기가, 우와, 김치랑 고기가 맛있어 보이네. 어, 뭐야? 국물 살짝 칼칼하네. 맛있다. 달달하네. 매운맛 살짝 부어. 근데 이 정도야. 국물보다 맵네. 근데 이 정도 먹자. 딱 좋아. 내가 옆도 오리지널 먹잖아. 근데 왜 털킹 하면서 이렇게 먹냐고. 근데 나도 몸이 그렇게 움직여. 괜찮은데? 매워? 아니, 더. 매워? 이 정도 안 맵지. 어. 아, 지금 장난해. 지금 형하고 내가 지금, 어? 맵찔이. 내가 근데 너의 매운맛을 좀 올려줬지. 내가 형이랑 뭐 디진다를 먹은 사람이야. 와, 그거는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야. 아예. 맵찔 묻었네. 안 닦였어? 밑에 똑같은데? 응, 밑에 밑에. 여기? 네? 여기. 비비인데? 아니, 입술, 입술. 그럼 괜찮네. 괜찮아. 비비 다 닦였다. 아, 비비고? 형도 비비 좀 발라. 얼굴이 너무 뻘개, 형도. 겨울에 열이 올라서 그래. 여름엔 더워서 그렇고. 피부가 예민해. 맛있지? 매운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매워질 수가 있지? 매워. 잠깐만. 아니, 같이 먹고 있잖아. 매운데? 나 안 매운데? 괜찮은데? 뭐 탔지? 매워. 야, 뭐 탔으면 내가 이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방금 옷 벗고 올 때 뭐가? 아이씨, 뭐 탔지? 안 탔다니까. 갑자기 매워져 이렇게? 뭔 소리야. 지금 자기 매운 거 잘 먹을 거야. 자기는 그냥 국물 먹어봐. 아, 진짜. 야, 국물 왕창. 아, 매운 거 그렇게 해? 어우, 네. 엽떡보다 지금 매운 느낌인데? 엽떡보다 맵다고? 왜 따갑냐, 이렇게? 매울 때 입술 좀 따갑잖아. 네가 이게 좀 맵나 보네. 아, 지금 매워. 나만 이상한 거야? 아예 그 느낌이 없어, 지금? 국물이 묻었어서 그래, 입술에 지금 묻었네. 입술에? 국물이 묻어서 따가운 거지. 아, 매워지는데, 계속? 겨울이라서 입술 건조하고 텄는데 매운 거 묻으면 따갑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 나 내 문제 오바한 건가? 아, 매운데? 매워? 뭐가 났다는 거야? 매워! 잠깐만. 너무 매운데? 잠깐만, 이거 잘못했어. 이상해. 와! 이상한데?
물 마셔, 물 마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뭐가? 아우, 왜 이렇게 맵냐고. 아우, 아씨, 뭐지? 뭐가 맵냐고. 뭐 탔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여러분, 어쨌든, 실험지 1호, 개선해진 김치찜 볼까? 아니, 아우! 아니, 밥을 못 먹게 해. 아. 네, 그래서 너. 갈비 시킨 거 내가 일부러 지금 해동 시켜놨어. LA 갈비 거줄게. 어 있어요. 오. 열로. 나 이거 한번 데쳤어 아까. 보통 이상한 거 넣는 거 아니지? 야 고기 이상한 거 할 게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 형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 약간 버벅이는 거 같은데? 뭘 버벅여? 어허. 우리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 안 먹어봤어? 아, 일단 맛을 보면 알지. 아, 너 먹으라고 핏물까지 다 빼놨더만. 아니 그럼 뭐야? 아까 나한테 이거 다 염내겨놓고. 이게 뭐 여슬맹이냐? 너 입맛을 못 가진 거지. 야, 이거 소고기랑 살짝만 넣어줘. 가위 좀 줘봐. 아, 가위! 가만 있어, 내가 보고 있을 거야. 가만 있어. 아, 가위 달라고. 가만 있어. 가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했지? 오래 가위. 저 고기 위치가 바뀌었는데? 아, 그럼 안 뒤집냐? 뒤집냐? 지금 너 먹이겠다고 지금 나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꺼오는 거. 네, 알겠어요. 와, 냄새 너무 좋은데? 너무 진다. 오. 저기다가 잡 갔어.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걸렸지 지금. 뭘 걸려? 이거지. 너 뭐 하려고 했구만 또. 뭐래? 그걸 또 먹어보네. 그걸 또 먹어봐. 아, 그래. 아니, 나 진짜 그냥 먹을게. 하루 나 그냥 먹을게 좀. 아. 하루 한 번 속였으면 됐지. 뭘. 형 그냥 좀 먹자. 어, 그냥 먹자고. 너무 이상한 거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 좋다. 와우. 맛있다. 아, 왜 또 매운 거 같지? 아닌가? 뭐야? 이 아까 밥에 국물 묻어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이 매울 수가 없는데 뭐가 매운 거야? 왜? 매웠어? 뭐래? 어, 매운데? 네가 보고 있었잖아. 뭐야, 안 매운데? 이거 뭐야, 매운데? 아, 좀 닦아, 그럼 매운 거를. 입술을 좀 닦아봐. 아니, 뭐가 남아서 그런가? 그래. 아, 왜 계속 쓰냐고, 있는 걸. 아, 손 닦았어, 아까 그거. 아니, 멱자를 쓰는 거야, 지금. 어, 매워, 어? 아, 뭔데?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까랑 느낌 똑같아 또 우리가 안 매운 어? 아 왜 이거 아파? 여기서 뭐 붙다 아파 아 나 왜 이거 아파? 아 아 여기가 아파 그래 여기가 아닌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이상해 아 아 이게 뭐야 아 어 야 왜? 아 잠깐만 너 얼굴 따고 물티슈에 뭐 했지? 뭐 물티슈에 뭐래? 형 지금 여기 나 닦은 다음에 여기가 따가워 지금 아! 물티슈 진짜야 아, 진짜라고 따가워 따가워 아, 아 따가워?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따가워 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너 형님인 건 맞아 아! 영어 따가워 나 계속 따가워 계속 따가워 아 뭐였지? 아! 착세가 그만한 거 뭔지 빨리 얘기해봐 빨리! 캡사이신 물티슈 아직 캡사이신는 거야? 희석해서 넣었어 아 계속 따 아 이거 안 없어지죠 아 이거 안 없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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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없어져 아, 안 없어진다고 아 이거 따가워 아 따가워 아, 이렇게 아, 해서 또 최충호 씨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 맞이 다이어트 대성공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또 따가워 아 또 따가워 올 한 해 너의 행운이 이렇게 가득하길 바란다 음식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맛있게 맛있게 먹자 나 진짜 나 그만해 그만해